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삼성전자 항상 떠들고 있는 최례자입니다. 삼성전자가 좋아요. 삼성은 사랑이라고 했죠. 사랑. 이 사랑하는 기업, 사랑하는 종목을 여러분들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. 꾸준하게 매수해줘야지. 줍줍을 해줘야 돼. 그게 애정 표현인 거예요. 줍줍하지 않으면 애정 표현하는 게 아니야.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면 아무 의미 없어. 사랑은 사는 거야. 좀 이상하다. 사랑은 사는 거야.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. 오늘 코스피는 아주 기분 좋게 1.6% 올라갔습니다. 어제도 이렇게 우상향이었는데 오늘도 똑같이 우상향이네. 아침에 잠깐 빠졌을 때 이때가 기회였어. 이때가 뭐 단타적인 시점에서 보기 떠나서 하여튼 이때가 기회였어. 빠질 때 좀 담았어야 돼. 제가 어제 그랬어. 반면 삼성전자 슈팅한다고 슈팅한다고 했기 때문에 좀 빠질 때 들어간 사람들은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는 겁니다. 워낙 요즘은 뭐 100원, 200원에 목숨 거는 분들이 많아서 쌀 때 부지런히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개인들이 많이 팔았어요. 6천억 정도 팔았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미쳤어요. 거의 9,834억을 순매수했어. 한 1조 원 가까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 기간 애들 3,596억 순매도를 했다는 거죠. 오늘 외인들 갑자기 이제 산타가 되려고 하는지 왜 갑자기 들어오지? 이제 느낌이 안 좋았어요. 어제 안 좋아가지고 갑자기 슈팅이라는 그런 불기둥이 갑자기 번뜩 떠오르더라고. 천회장이 갑자기 뭐 신기 내린 것 같습니다. 삼성신이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삼성은 오늘 2.6% 올랐습니다. 갑작스럽게 또 종가 요정까지 뜨는 거야. 종가 요정. 왠지 느낌이 왔어요. 요정 천사가 왔다는 거죠. LG엔솔이 한 3.5% 올랐고 삼바가 0.2%, 하이닉스 1.5%, LG화학 3.5%, SDI 1.5%, 우선주 1.6%, 그리고 네이버 2.4, 그리고 기아가 1.9 이렇게 올랐습니다. 현대차는 보합입니다. 요즘 현대기아가 조금 아쉬워요. 현대차가 좀 많이 올라야 하는데 아직까지 힘이 없어가지고 좀 비리비리 하고 있습니다. 코스닥도 오늘 0.27%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. 좀 약간 힘이 없더라고. 개인들이 101억, 기관이 170억 매수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139억 정도를 이제 매도를 했죠. 떨어진 종목은 파라비스가 한 0.68% 정도 빠졌고요. 오른 종목은 에코프레비엄 2.9, 셀트리온 헬스케어 0.4, LNF 1.4, 카카오게임즈 2.2, 에코프로 3.4, HLB 0.1, 리동호급 0.4% 정도, 셀트리온 0.1, 첨보는 0.08 이렇게 올랐습니다. 떨어지는 종목들인데 오르는 종목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이렇듯 오늘은 코스피의 날이었다. 코스피. 아마 코피 터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빨간 불기둥을 모처럼 본 것 같습니다.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여튼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니까 괜히 설레이네. 뭔가 뭐 첫사랑하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아주 설레였어요. 차가운 겨울. 이렇게 불기둥이 계속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. 중국은 어떠냐. 상해 지수가 0.29% 정도 빠지고 있네요. 좀 오랐다가 아직도 고꾸라지고 있어요. 현재 상해 지수 좀 빠지고 있고 홍콩 항세양도 0.18% 정도 오르고 있고 홍콩 H는 빠지고 있네요. 0.19 좀 비실비실해요. 어제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약간 좀 맛이 간 것 같고 니케이도 0.2% 정도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. 대만은 어떠냐? 대만은 한 1.16% 올랐습니다. 대만은 좋았네요. 오늘 일본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. 생각으로. 그리고 현재 환율은 1319원 12원에 빠졌어. 야 환율 많이 빠진다. 쭉쭉쭉 빠지네요. 이러다가 이제 1300원도 깨지겠는데 조만간. 갑자기 또 올랐다가 갑자기 또 빠지니까 좀 아쉽네요. 또 서운하네. 그렇습니다. 달러 인덱스 106.69 0.1% 빠졌습니다. 하여튼 환율이 좀 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. 이렇듯 우리의 삼성전자 아주 잘했습니다. 62,200원 막판에 그냥 5병 끌어올려 버립니다. 가마차 올려가지고 참 오늘 저가가 결국 저가가 아니라 종가가 고가였어요. 종가가 고가였다. 62,200원. 야, 왠지 느낌이 좀 싸더라. 싸해, 짜. 왜 그랬냐? 외인들 들어오기 시작했어, 아직도. 이제 외인들. 그동안 좀 약간 터는 것 같은데. 그래도 미워도 삼성전자. 다시 봐도 삼성전자야. 응? 갈 데 없어. 삼성 아니면 살 게 뭐가 있겠어요, 지금 보니까. 그래도 삼성전자가 좋아요. 뭐, 워렌 버핏, 우리 버핏 형님도 TSMC 갔는데, 내가 볼 때 한 30% 물려있는 것 같던데. 삼성전자 사라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네. 버핏 형님.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.
지금 5만 년 전에 사면 좋을 텐데 도대체 뭐에 눈 뭐에 치였는지 왜 TSMC 간지 모르겠어. 일단 기관 애들이 한 200만 주 팔았어요. 210만 주 정도. 우리 개미들 5년 이때다 싶어가지고 300만 주 팔고 튀었습니다. 응? 오를 때 팔고 나가야지 빨리. 근데 나가야 하는데도 그래도 또 들어옵니다. 들어와요 또. 단타치는 개미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. 오늘 골드만 애들이 많이 샀어요. 갑자기 온 것처럼 310만 주 정도 샀고 모건 애들이 한 200만 주, 메릴 린치 140만. 오늘 골드만, 모건 스탠리, 메릴 린치가 웬일인지 모르겠어요. 갑자기 뭐에 꽂혔는지 그냥 삼성전자 저렇게 많이 샀습니다. CT 20만, JP 애들 한 10만 정도 샀습니다. 삼성전자. 아, 돈만 있으면 진짜 나는 몰빵하고 싶어요. 그냥 5만, 특히 우선주 5만 전자일 때 미친 듯이 사가지고 그냥 삼성 가지고 푹 편안하게 살고 싶다. 그냥 배당이나 받고. 공매도 84만 5천 주 나왔습니다. 공매도는 많이 나왔어요. 어제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물량이 좀 나올 것 같고요. 좀 아쉬운 건 약간 우선주인데 난 괜찮아. 우선주 뭐 55,900 원이면 딱 좋아요. 저는 어제 그랬죠. 55,000원에서 한 56,000원 사이에서 놀 거라고. 근데 56,000원 갈 듯 했는데 약간 좀 모자랐어요. 100원 정도. 55,900원 뭐 잘했습니다. 이 정도면 갑자기 또 많이 올라가면 또 빠져요. 천천히 올라가야 돼. 천천히 다시 이러다가 이제 뭐 연말 한 12월 달에는 한 6만원까지 않겠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산타랠리 뭐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. 약간 조정도 받겠지만은 그래도 삼성이다. 여러분들 배당 받아야죠. 배당 12월 때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 4월에 한번 받아보자고. 또 이재용 회장이 또 어떨지 모르잖아. 배당금 올려 해가지고 또 풀배당 때릴지 아무도 몰라요. 뭐 특배 안 준다는 말도 있고 막 그러는데 아직도 몰라. 그냥 떠도는 성문이기 때문에 카더라 통신이잖아. 그때 가봐야 알겠죠. 외국인들은 8만 7천 주 정도, 기관이 8만 2천 주 이렇게 매수했고 우리 개인들이 한 12만 주 정도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. CS 25만, UBS 20만 주 많이 샀어 오늘. 그러니까 JP 애들이 7만 6천, 메릴 린치 7만 2천, 골드만 5만 3천 해가지고 열심히 주워 담았습니다. 팔기도 했어 보니까. JP 애들이 좀 많이 팔았네. 보니까 21만 8천, UBS 12만, 모건 스탠리 10만 6천, CT 애들이 한 10만 주 정도 팔았습니다. 지들끼리 뭐 사고 팔기도 하고 그래요.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삼성전자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다. 코스피 대장다운 모습을 보였어요. 예전에는 참 비리비리 하더니 이제는 조금 전 어깨를 좀 피는 것 같아요. 우리 옛날에 코스 그때 언제야? 2020년도처럼 한번 불기둥 한번 쭉쭉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좀 힘들 겁니다. 응? 거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우리가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아요. 모으고 모으다 보면은 여러분 좋은 일이 생깁니다. 투자라는 게 그렇더라고.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자기 그 분수껏 하시면 됩니다. 응? 갑자기 뭐 신용 쓰거나 빚내 가지고 하지 마세요. 투자.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. 다음 시간에 봬요.